지금부터 2023학년도 제30회 청룡최종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청룡최전을 기원하는 우리 대학 유일의 응원 커뮤니티 비상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세명대학교 제30회 청룡최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대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대회 대회장인 총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30회 청룡체전을 아낌없이 후원과 응원을 해주신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체전인 만큼 모두 안전에 유의하여 청룡체전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장님을 대신하여 학생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학생체장 최상수라고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로부터 회복이 됐는데 저희 총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바 있지 않습니까? 경험 중심 대학. 학생들의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오프라인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좋은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가 과열된 경기 말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열심히 지도해주는 대로 안전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순위에 상관없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저희 많은 좋은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제30회 청룡체전에 참여한 우리 선수 일동은 체전을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 생각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한 시합을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선수 대표 경찰학과 최영, 경찰학과 신주연. 다음은 심판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제30회 청룡체전에 참여한 우리 심판 일동은 체전을 단합과 화합의 장으로 생각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한 시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심판대표 생활체육학과 이현호, 심판대표 생활체육학과 김채은. 다음은 교과제창이 있겠습니다. 2023학년도 청룡체전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수 및 재학생들은 퇴장 시 정면에 있는 스탠드석으로 팻말을 참고하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